시소스는 해외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영국 식품표준청과 캐나다 연방보건부에서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인정을 받았고요. 국내 식약처에서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개별 인정 원료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식약처에서도 보증을 하는군요. 아까 중년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뚱보 호르몬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해주셨었는데 시소스가 이 뚱보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시소스가 뚱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식욕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비만 호르몬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까지 뚱보 호르몬 삼총사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호르몬 분비가 낮아질수록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과식을 하게 만들거든요. 즉, 식욕을 조절하고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렙틴, 아디포넥틴, 세로토닌, 호르몬 삼총사가 적절한 균형을 이뤘을 때 나이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이 시소스가 뚱보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나요? 네, 과체중 성인에게서 시소스 추출물을 약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이 약 28.9%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은 36.2% 증가했고 폭식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은 무려 115.7%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이것은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늘 실패로 끝나는 중년 다이어트, 다이어트의 성공을 도와주는 시소스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 도우미 시소스의 비밀, 탄수화물 흡수를 막아준다? 시소스가 탄수화물 흡수를 막을 수 있는 건 시소스 속 핵심 성분, 게르세틴과 이소람네틴 때문인데요. 게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하나, 소화효소인 리파아제의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리파아제란 우리가 섭취한 지방을 분해해 흡수하는 소화효소 중 하나인데요. 리파아제가 활발할수록 지방의 흡수가 용이해 우리 몸의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거죠. 즉, 시소스 속 게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리파아제의 활동을 억제해 지방이 쌓이는 걸 방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